있습니다. 우리 백소진 프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 여섯 분의 프로님들을 며칠 전 처음 뵀어요. 근데 제 첫인상에서는 백소진 프로님 포스가 아주 강력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특히 머리를 푸셨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머리 이렇게 쓸어 넘기시는 모습이 저분 정말 골프 예쁘게 잘 치겠다 이런 생각 좀 했었는데 지금 머리 묶은 모습 아쉽지만 이게 찰나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레슨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몇 번 이제 한 몸풀 기용으로 몇 번의 공을 좀 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좀 오늘? 사실 조금 추워서 많이 경직돼가지고 세게 휘두르진 않고 그냥 몸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공을 좀 쳤습니다. 정말요? 그게 힘을 주지 않고 몸을 푼다는 느낌으로 친 건가요? 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영상 보시면 말도 못해요.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리가 빡빡 나는 게 제가 좀 레슨을 받다 보니까 잘 맞으면 그런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네. 맞죠? 그 소리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백소진 프로님은 골프 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지금 15년째.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나이가? 스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치게 됐는데, 뭐 어쩌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골프를 좀 이렇게 치게 됐나요? 사실은 부모님께서 골프를 취미로 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 연습장에 쫓아가다가 취미 삼아서 몇 번 쳐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클럽을 처음 잡았을 때 7번 아이언으로 공을 띄웠어요. 오! 세상에나. 공이 뿡 떠서 하늘 위로 날아가는데, 제가 그 장면만큼 그렇게 기분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좀 하게 되셨다.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반대하셔서 학업을 좀 더 집중을 하기를 원하셔서, 사실 바로 시작은 못하고, 제가 3년 동안 졸라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좀 백소진 골프 프로님이 어떻게 좀 졸으셨을지 예상이 가기도 합니다. 워낙에 똑부러지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께서 두 손 정말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다운스윙을 아주 멋있게 좀 알려주실 프로님이신데요. 오늘 레슨 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제가 오늘 레슨 준비한 거는 드라이버 다운스윙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골프분들께서, 아마추어 골프분들께서 드라이버를 잡으시면 너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드라이버를 스윙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집중해주시면 꿀팁 대방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꿀팁 함께 얻어가시라고요. 우리 그러면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더 열심히 좀 레슨 시청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라이버 다운스윙 레슨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주셔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드라이버는 아이언샷과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드라이버 스윙과 아이언스윙이 동일하게 친다고 생각해 주시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공이 바닥에 있고 체크식 내려가면서 받는 하향 타격, 즉 다운블로록 형태로 공을 맞추게 되는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이 티 위에 올라가 있고 체크식 공을 올라가면서 받는, 즉 어퍼블로 형태 상향 타격으로 공을 쳐주셔야 하는 클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이언 샷과 드라이버 샷이 치는 탑 부위 완전 다르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백스윙 탑 가셔보실게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백스윙 탑 가셔서 이렇게 덤비시는 모션들, 상체가 앞으로 나오시면서 우리의 중심축이 되는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모션들을 종종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는 과도한 상체 힘이 들어가시고 손에도 경직되셔서 공을 멀리 치시기 위해서 손을 잡고 먼저 덤비시는 모션들이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체끝을 임팩트까지 갖고 오게 되면 로프트가 다운블록, 즉 내려가면서 맞기 때문에 공이 탄도와 거리 그리고 방향성까지 모두 손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탑 가셔서 우리의 회전의 중심축이 되는 머리는 지금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체끝을 먼저 뒤쪽에서 던져주신 느낌으로 와주셔야 되는데요. 어깨가 덤비지 않으시고 백스윙 탑 가셔서 백스윙 올리신 길 그대로 체끝을 내려와 보실게요. 체끝이 내려올 때 큰 원을 그려주신다 생각해 주시고 완만하게 내려와 보실게요.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시면서 체크시 최저점을 지나고 올라가면서 맞게 되면 상향 타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거리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탄도까지 모두 한꺼번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으로는 잘 안 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쉬운 연습 방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클럽을 거꾸로 잡아주시고 그립을 잡아주실게요. 손에 자꾸 힘을 빼주시고 체끝을 위아래로 수직으로 움직여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실 때 손에 힘이 들어가시면서 팔이 내리시는 건 안 됩니다. 체끝이 위아래로 붕붕 소리가 날 정도로 던져봐 주실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낚싯대를 던져주신다는 느낌으로 클럽을 던져주실게요. 지금은 저희가 수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느낌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백스윙을 들어가 볼게요. 백스윙 탑 가셔서 아까는 수직으로 내려주셨던 느낌 있죠?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 라인 대각선 방향으로 클럽을 던져주실게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 어깨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오른쪽 어깨 라인 내 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클럽을 던져주신다는 느낌을 잡고 살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상향 타격이 되려면 뒤쪽에서 던져주셔야지 클럽이 빵 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풀어주는 위치를 오른쪽 허리춤 쪽에서 던져주신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손에 자꾸 힘을 빼줘주시고 헤드 무게를 느껴주시면서 던져주실게요. 많은 아마추어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라이버 다운스윙, 드라이버 스윙 영상을 찾아봐 주셨을 텐데요. 보통 백스윙 탑 가셔서 골반 턴을, 하체 턴을 먼저 해주세요. 리드해주세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골린이들, 초보자분들께서는 보통 하체를 먼저 움직여주세요 하시면 중심축이 이렇게 무너지시거나 빠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연습 드릴을 하실 때는 하체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체끝이 올바른 길로 다닐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이걸 충분히 숙지해 주셨을 때 하체까지 같이 회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배워볼 건데요. 골린이를 탈출하시기 전에 먼저 체끝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궤도로 내려와 주실 수 있는 것을 몸에 충분히 익혀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아까 체를 거꾸로 잡으시고 빈스윙하듯이 뒤에서 던져주셨잖아요. 붕붕 소리로 던져주셨으면 이제 원래대로 클럽을 한번 잡아봐 주실게요. 자, 백스윙 가셔서 클럽을 뒤쪽에서 등 뒤쪽 대각선 방향으로 클럽을 던져줘 주실게요. 여기서 굳이 피니쉬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자, 이 연습 방법을 계속 따라해 주시면서 빈스윙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가 아까 연습했던 연습 드릴을 충분히 하셨다면 한번 해보실 겁니다. 그래도 아마추어분들은 엎어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내려와 주시는지 잘 못 느끼실 건데 이런 분들은 백스윙 가실 때 어드레스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어드레스로 들어가셔서 백스윙 들어가실 때 오른쪽 어깨 라인으로 들어가면 되시죠? 이때 천천히 다시 어드레스로 돌아와 주시는 동작을 먼저 해봐 주실게요. 손에 힘을 충분히 빼주시고 천천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내가 다 내려와야 하는 길을 몸속에 충분히 숙지를 시켜주시는 것인데요. 보통 많이
덮어치시고 힘이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신 게 그대로 내려와 주시는 연습을 해주시고, 이 길을 기억해 주셨다면 스피드를 조금 더 빨리 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빵! 제가 오늘 드라이버 다운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숙지하시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멀리 편하게 스윙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백소진 프로님과 함께 멋진 다운스윙 함께 좀 레슨을 받아보셨을까요? 오늘 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레슨 좀 어떻게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쉽게 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쉽게 다가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쩌면 백소진 프로님께서 다양한 내용을 오늘 하루 안에 좀 전달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십사 하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의 중심축이 되는 머리가 계속 위치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 네. 뒤에서 힘 빼시고 던져주시는 네. 이 모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또 제가 골프를 좀 보다 보니까 이게 기초부터 뭐 피니시까지 단계 단계가 있지만 결국의 완성은 그게 공 하나를 이제 원 하나를 그리듯이 하는 게 완성이라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다운스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다운스윙 하게 되면은 백스윙을 살짝 놓칠 수도 있고 혹은 피니시로 가려고 다운스윙 놓쳐질 수도 있는 좀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다운스윙 구간에서 조금 더 침착하게 좀 연습을 해주시면 하고 한다면은 어떤 연습을 좀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좋을까요? 백스윙 탑에서 잠깐 2초 정도 쉬었다가 내려와 주시는 연습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우리 백소진 프로님의 레슨 영상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 한 해 멋진 골프 치시라고 응원의 말씀 보내본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드라이버는 앞으로 똑바로 멀리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드라이버를 한번 외쳐주시면은 그 뒤에 구호 제가 따라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드라이버 똑바로 멀리!